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뭐가 오죠? 네, 명사가 오죠. 명사가 옵니다. 명사. 당연히 대명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올수 있나요? 동명사? 네, 당연히 올수 있어요.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올수 있나요? 아니요. 투부정사는 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준동사 하면서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다 명사이긴 하지만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못 온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절 올수 있나요? 네, 올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절 중에서요, 여러분, 대절은요, 전치사 뒤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요,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에 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부정사 전치사 뒤에 올수 없고요. 대절도 전치사 뒤에는 오지 못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조금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드는 전치사 구거든요, 전치사 구. 구에 대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뭉쳐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쵸?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형용사적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부사적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에서의 어떤 의미를요, 보다 풍부하게 부연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전치사 형태가 나오면 얘가 문장에서 어떤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전치사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